미쳤다. 와, 그릴이네. 이게 진정한 그릴이네요. 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이제 공원에서 이것저것 생물 좀 찾다가 내일 이제 텍사스에 가서 곤충 채집이나 이제 전갈 이런 것 등등 채집을 하다가 알리게이터가를 낚시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다슬 형님께서 바베큐 파티를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먹다니. 와, TV에서 보던 건데. 와, 이게 옆에 이게 풍제로 탄 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오늘 정현 씨 많이 먹고 힘내라고 텍사스 가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걸로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미국에서 할 컨텐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바로 형설종이라는 그런 단어, 속담 아시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이겨내고 공부하는 자세를 뜻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진짜 옛날에는 이제 야간에 이제 불빛이 없기 때문에 양초를 피다든지 뭐 다양한 걸로 이제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저도 없더라면 바로 근처에 있는 반딧불이를 잡아다가 그 밝아가는 빛을 이용하여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반딧불이를 발견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찍으려고 제가 올라와서 지금 찍었는데, 지금 바로 한번 내려가서 반딧불이를 수십 마리를 잡아다가 한번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Hurry up, hurry, hurry up. 미국 반딧불이를 잡아서 책을 읽어보자. 이거 헌터빵인데? 반딧불이 어디 있어요? 벌써?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잡아야 돼. 내 컨텐츠예요. 제가 잡아야 돼요. 잠깐만, 저는 이 포충망으로 이용해서 잡을 건데, 여러분들 되게 어이없게도 보통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계곡에 다슬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청정지역, 뭐 제주도라든지 뭐 강원도 산골 이런 데서 보이고, 이제 도심 이런 데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은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날벌레처럼 이게 날아다니는데 빛이 조금씩 비추는 게 보이시죠? 보세요. 오, 여기 보이시죠? 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더 어두워지면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호로록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주변에 있는 반딧불이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걸 잡아서 가려는 건 아니고 책을 읽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반딧불이가 있었는데 한번 비춰보세요. 반딧불씨. 반딧불이 잡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눈에 보이면 잡는 거고 안 보이면 얘네들이 발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 진짜 왜 신기하다. 우와, 이게 길가에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오, 여기 있다. 나이스. 이렇게만 다녀도 그냥 잡을 것 같아요 다. 우와, 이게 작은 것도 있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 50마리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이즈가 좋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에반딧불이가 좀 그나마 개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이게 반딧불이에요. 이게 배에 발광물질이 일어나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 크다 사이즈가. 미국 거는, 아,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구나. 작은 게. 반딧불이 사자 3마리. 진짜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반딧불이를 이렇게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밥을 먹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실행을 합니다. 반딧불이가 어떤 반딧불인지 동정은 뭐 그렇게 크게 되진 않은데, 잡고 나서 바로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갔는데 해가 어두워지면서 반딧불이가 급격하게 사라졌거든요. 해가 질 때쯤에 채집을 많이 했어야 되나 봐요. 지금 잡은 거는 대략 24마리여서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딧불이가 너무 없어. 귀한 거예요. 책 읽으려면 나의 밤에 공부해야 돼가지고. 자, 여러분 잡아서 복귀는 했습니다. 자, 여기 있고 여기 통에도 몇 마리 있고 해가지고 엄청 많진 않아요.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반딧불이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자, 우리나라 거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암컷, 수컷에서 미국 이 반딧불이는 사이즈가 좀 크네요. 오, 뭐야. 그리고 심지어 짝짓기도 하고 있네요. 그 사이에. 자, 이 친구들을 이제 작은 통에다가 넣고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애들이 상단이 많이 올라타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이 금방으로 대가지고 한번 보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이제 통에 다 옮겼습니다. 야, 잘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더 작은 통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반딧불이를 조금 자극을 한 다음에 한번 불빛이 빛을 볼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친구들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이제 하얀 색깔 발색의 배가 보이나요? 이게 이제 발광기관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이제 루시페린이라는 그런 발광세포가 있고 그게 이제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게 발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가 적으면 발광을 오히려 안 하죠.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도 살아가는 반딧불이지만 생김새 거의 흡사해요. 발색도 거의 흡사하고 단지 크기가 좀 다를 뿐인데 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로 과연 옛날에 했던 그 방법대로 눈빛으로 글을 읽을 수 있을지. 아, 여러분들 근데 글씨 읽을 때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제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럼 잠시만요, 저 돌아서 있을게요. 아무거나 쓰세요 진짜. 아무거나? 네 진짜? 저 현수 찍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원 테이크로 찍을 거예요. 해서 여기 다 되면은 불을 여기서 이렇게 끌 거고 이제 반딧불이를 자극을 해서 바로 할게요. 안 볼 거예요. 자, 꺼주세요. 꺼주세요. 네. 껐죠? 지금 빛이 오, 반딧불이 빛 보이죠 여러분? 내가 한번 자극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왜 안 돼? 야, 얘들아, 얘들아 일하자. 왜 안 하지? 방금 보였죠? 보셨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순간적인 발광을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열정이면은 진짜 의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반딧불이 잡는 거 힘들어요. 잠깐만 나 잠깐 살짝 보였어. 얘네가 단체로 발광하면 잠깐만 행복하세요? 히읗자 보였는데? 행복하세요. 몽몽해요. 느낌표예요. 이거 뭐야? 보인다. 잠깐만요. 보이죠. 자, 보세요. 행복하세요예요, 이거. 잠깐만요. 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잠깐만요. 아, 이게 잠깐 너무 순간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방금 진짜 보셨죠? 이게 실제로 이제 옛날에 이제 조상들은 이제 보통 한글도 한글이지만 한자로 글을 많이 익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다섯 글자에다가 느낌표가 있었고 앞에 히읗자였어요. 잠깐만. 왔다. 아, 이거 뭐예요? 헌터팡 바보랐었죠. 정답. 아, 이거 보이네. 잠깐만요. 와, 근데 신기하다. 와, 맞췄어. 아, 이거 뭐예요? 헌터팡 빵인데. 아, 빵이구나. 네, 지금 와, 여러분 보셨나요?
순간적인 발광으로 인해서 실제로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진짜 보여요. 이게 실제로 발광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딧불이는 좀 작으면은 한 50마리는 모아야 될 것 같지만, 혹시 미국 바퀴벌레, 아니 바퀴벌레가 아니라 미국 반딧불이는 현재 한 20마리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형님이 저쪽 가서 불, 네, 제가 아무거나 쓸게요. 자, 여기 있어요. 맞추시면 됩니다. 정 페이퍼에 어? 정 중앙에 있어요. 와, 신기하다. 오오오. 와, 은하수 같이 떴어요. 빛이 잘 나네요. 정구르는 천재. 어, 보여요? 잠깐만,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오, 보인다. 정구르는 네, 천재라. 여러분 눈으로는 보여요. 이 카메라 안 잡히는데 이 반딧불이 한 마리가 발광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까이 되면 한 마리로도 지금 글씨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거든요. 야, 됩니다. 야, 됩니다. 됩니다. 아까 제가 속담이라 했는데, 사자성어 형설지공. 힘들게 힘들긴 하지만 바로 이걸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재밌습니다. 자, 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 친구들은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마지막 저희 형 하는 거, 제가 좀 소망하는 거를 적어볼게요. 이번에 좀 길게. 내일 이제 4시간 뒤에 저희 자고 4시간 후에 이거 잡으러 가거든요. 형님 너무 쉽게 하시길래. 이것도 애들이 발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애들이 좀 많이 더러운가 보다. 잡자. 오. 가. 거꾸로 봅니다, 지금. 엘리게이터가 잡자. 오. 맞췄네. 맞나?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면이, 오, 이렇게 보이죠? 글씨가. 어렴풋이 보여요. 한 마리로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세 명 다 전원 다 맞췄습니다. 물론 처음에 에너지가 많았었을 때는 발광이 확 비추면서 잘 보였었거든요. 야, 여러분 진짜 됩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이 잔디뿌리들은 여기 바로 집 앞에서 잡은 거거든요. 여기다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들은 여러분 현지 시각 3시 45분 3시 50분에 이제 공항으로 가서 지금 현지 여기가 뉴저지거든요. 이제 텍사스라는 그 주로 이동합니다. 거의 비행기 타고도 미국 안에서도 3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그 텍사스에 가면은 알리게이터 가하, 이 친구를 오늘 낚시하려고 예약도 해놓고 또 차량 숙소 다 예약을 해놔서 가가지고 괴물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3시간 정도 자고 불이 나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